혼몽미성이라. 혼몽미성이라. 옛날에는 극락세계를 가려면은 나무를 심어서 배를 만들어가지고 그 배로 배를 타고 저 언덕에 이르는 그런 쪽이고, 배를 못 만드는 사람은 다른 사람 배를 빌려서 물을 건너가는 그런 쪽으로 비유를 해가지고 자력으로 염불 해가지고 깨쳐서 극락에 가는 거하고, 자꾸 부처님한테 의존해가지고 부처님 가피를 입어서 마음을 깨달아가지고 극락에 가는 거하고, 그런 쪽으로 근기가 아주 낮은 사람 방편으로 그런 좋은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해라 해서 방편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오기는 나왔지만, 그런 것들이 수행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질 않고, 내 마음에 내 자심이 원래 청정한 진리 바탕이라고 생각을 해서 몸도 잊어버리고 사량 분별도 끊어져 버리고 저 텅 비어 있는 허공과 같이 투명한 거울같이 한 모습으로 그런 청정한 자기 본래 갖춰져 있는 것을 찾아서 공부를 해가지고 염불을 하든지 경전을 보든지 일심불란해서 그렇게 공부를 지어가야 극락세계 간다는 말이 자기 본래 진리를 깨달아서 수용한다는 것이지, 무슨 배를 만들어서 건너가고 나무배 빌려서 또 건너가고 자력신앙, 의타신앙 그런 건 저 기독교적인들 하는 수법들이야. 경어스님은 자기 자신의 영성을 깨달아서 견성을 해야 그게 참된 공부지, 의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결국에 가서는 미칠 수밖에 없다. 그러니 그런 얘기들은 다 정신이 올바르지 못해가지고서, 현운해가지고서 마음이 정하지 못하고 꿈속에 헤매면서 미성이라, 아직 꿈을 못 깬 사람들의 하는 소리다. 인명론이라고 하는 것은 책 이름이야. 네, 인명론. 원리를 얘기하는 인명론 책에 유동유이오하니 불성은 여 허공이라고 하는 것은 시동유요. 그 허공 속에 군대나 여 군림 등 숲풀 등은 이 이유라. 이 동유가 아니니 만일 동유에 배대치면은 용 자가 전제하야 이제 기곤이니 차는 자력이하여 투망 타가 문장하야 이 구 주급은 차 타력이 아니 여차 유합이 불이 불리고로 경해온 불식은의 명주하고 유리 개걸이 차야라. 만이 지속은 불대 변소리 자명이라. 인명론에는 똑같다라고 하는 비유하고 다르다라고 하는 비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불성이 청정해서 때가 없다는 것은 마치 저 텅 빈 허공과 같은 그런 것들이니까 이건 부처님이나 중생이나 똑같다라고 하는 같은 비유요. 그 허공 안에 군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의 모두 무대기고, 수풀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허공 속에 모두 함께 존재하는 것들인데, 이것은 차별적인 모습으로 허공 속에 세계라든가 군대라든가 숲풀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비유라고 할 수가 있으니 허공하고는 같지 못한 비유다. 그러니
허공 속의 군대나 수풀이나 삼라만상의 모습은 역시 허공 속에 있기 때문에 허공을 벗어나지를 못해 그런 비유는 각기 차별적인 다른 비유고 허공성 하면은 허공은 전체의 한 모습이기 때문에 절대 평등해서 똑같다는 동유대요. 그런 말이요. 만일 동유를 배대쳐서 이유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은 자기가 갖추어져 있는 돈과 재물을 써 줄이고 곰핍한 사람들을 제도해 주는 것은 이것은 자력이고 허공성을 깨달아서 그 무한한 진리가 전부 차별적인 모습에 전부 꽃을 피우게 한단 말이지. 또 다른 집의 남장을 문장을 뛰어넘어서 써 주급을 구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주급을 구하는 것은 이것은 타력이다.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양식을 구하고 하는 것은 동료 가운데 이유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지.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다른 사람에게 빌렸어야 되니까 내 자신을 깨닫지 못하면 부처님 경전이나 부처님 말씀에 의존해서 깨달아가야 하는 것이고 동유라고 하는 것은 저 허공성이기 때문에 절대 평등한 이치를 딱 깨달아서 자기 자신이란 걸 딱 확인을 해서 일념도 생멸심을 내지 않는 그런 도노적인 뜻이고 다르다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의존해가지고 공부해가는 그런 타력적인 수행 방법을 이렇게 비유를 해서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비유는 합당히 부처님 이치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연고로 경에 이르되 자기 몸 가운데에 밝은 구슬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마음이 부처님하고 절대 평등해서 똑같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지 못해가지고서 그 밖에 나가서 걸베이지거리 한단 말이지. 자기 몸 가운데에 명주를 알지 못하고 유리 결계가 차야라. 유리는 떠돌아다니고 거지가 돼가지고 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여기 있다 저기 가고 그렇기 때문에 생활이 안정 못 된다는 소리지. 걸계란 말은 빌어먹는다는 소리야.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명주가 오단에 들어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서 자기는 거지라고 해가지고 얻어먹고 붙어서 기식을 하는 것은 의타신앙 타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여기에 밝혀져 있으니까 그렇게 알아. 이것도 자력과 타력을 비유해서 얘기할 수가 있다. 나무 심어가지고 자기 자신이 배를 만들어서 배를 타고 극락세계 가는 거하고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남이 배를 빌려서 극락세계 가는 거하고 빨리 가는 거나 늦게 가는 거나 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자기 자신의 의지로 가느냐 다른 사람의 힘을 빌려서 가느냐 가는 건 내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지. 불법도 자기 자신의 몸 안에 밝은 구슬이 있으면 그게 여유주가 돼가지고 큰 부자가 돼서 충족하게 살 수가 있는데 그것을 알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 집에 가서 머슴살이를 하고 빌어먹는 건 타력신앙과 비슷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렇게든지 저렇게든지 수행을 해서 견성성불해서 일심불란으로 공부를 해가지고 불도를 이룬 입장에서는 부처님 법에 어긋난 것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려운 거하고 쉬운 거하고 더딘 거하고 속한 것은 어떤 것이 빠르냐?
자기 몸 안에 명주가 있는 걸 확실히 알아서 그것을 수용하면은 어디 밖에 걸 구하지 않고 당장에 일확천금이 되는데 그걸 모르고 밖에 헤맨다고 하는 것은 엄청 늦고 엄청 어려운 것들이다 이 말이야. 그러니 이 수행이 근기가 수승한 사람은 당장에 자기 마음을 스스로 깨달아 알아서 그 당장에 해결을 하지만 옳은 불법을 만나지 못하면은 마치 지 안에 명주가 있는데 자꾸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 다른 데 의지해가지고 수행하려고 하니까 그만큼 어렵고 더디고 그렇다. 이런 어렵고 쉽고 또 빨리 가고 늦게 가는 것은 변설은 기다리지 않아도 스스로 잘 밝혀서 알 수가 있다. 양능 일일에 일심불란하고 이일에도 영능 일심불란이면 하대 칠일이리요. 약일관으로 영역해서 창시 명요하야 내지 16관계에 이르른다고 하면 이르러서 또한 영역하게 창시 명요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발보리심이 역불에오 사이라 약이 여차 전공으로 시여 조정 창구 문중이면 숙불견 숙불견성 성불이리요. 가나 문중에도 설 성성 설 성적 등지면 필능 견성이라 하고 염불 문중에도 설 일심불란이면 결정 왕생이라 하니 일심불란이란 말은 성적 등지와 다를 것이 없이 똑같은 것이다. 약이 일심불란으로 이히 타력이면 성석 등지도 어찌 타력이 아니겠는가. 약이 성적 등지로서 이히 타력이면 일심불란도 깊이 타력이리요. 염불을 하든지 경전을 보든지 한 마음으로 일심이 자기 내면에 잠적해 있는 부처님 자기 진리를 깨달아서 보리심을 발해가지고 그동안 삼계에 윤회하고 이 허무한 내 몸뚱이가 전부라고 생각하고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동안 배웠던 고정관념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노예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인데 불교는 그게 아니야. 그러니 만일 능히 하루라도 염불을 하든지 경전을 보든지 참선하든지 한 마음이 어지럽지 아니해가지고서 이일이라도 또한 능히 일심불란이면은 한 마음으로 해서 어지럽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찌 7일을 기다리겠느냐. 성파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경전을 이해하다가 꼭 참구를 해서 꼭 참구를 해가지고 이건 언어 문자가 끊어진 이 내 마음자리는 화두 선방에 들어가서 조용한 데서 용맹정진을 해가지고 투득해서 깨달아야 된다. 이런 자기 현실 공부 과정에서 봉착하게 되면은 그때 선방에 가는 거야. 그때 선방에 가서 화두를 들고 불철 주화해서 내 본래 마음 보고 견성성불 하는 것인데 그런 마음이 결정적으로 갖춰지지 아니하면은 선방에 가도 내가 마찬가지예요. 선방이란 데는 20년, 30년 다니는 게 그게 소중한 게 아니에요. 어떻든지 깨달아가지고 본지풍광을 알아서 그 자기 본래 마음을 해결해가지고 부처님 세계의 어떤 모습이 한 모습으로
이렇게 장엄대에서 불국토를 장엄하는 것인데, 이런 정신이 결여된 사람들이 선방에 가 있으면은 그게 20년, 30년 돼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예. 일심불란 딱 하나를 믿어서 이것이다라고 딱 일심불란의 정신힘이 생길 때 화두를 잡고 용맹정진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공부라고 하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쌓아온 과정, 지식, 경험, 능음경을 본다든가 금강경을 본다든가 화엄경을 본다든가 문자로 해결되지 않는 그 진리 자체를, 이건 선방에나 아니면은 사색을 허진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달마대사가 예? 9년 동안 면벽하는 거나 부처님이 설사에서 6년 동안 어느 문자가 끊어진 상태에서 사색하는 거나, 예? 그런 어떤 절박한 그런 공부 단계가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무르익었을 적에 생사를 딱 끌고 선방에 가서 화두를 들고 공부를 해야지. 안 그러면 이제 선방이라면 영부라는 거나 일심불란이 돼야 되는데, 늦으라니 공부하면 아무 소용없는 거야. 지금 한국 불교가 크게 봉착되어 있어요. 경전을 잘 못 보니까 의심을 제대로 못 낸단 말이야. 경전을 잘 못 보고 경전 내용 속에 부처님 마음이나 조사스님 마음을 못 읽으니까 경전을 잘 못 보고, 그런 것들이 무수하게 자꾸 하루하루 열심히 경전을 보면서, 아, 수행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마음자리를 찾아야 되는구나, 이런 게 진짜 세상을 무상한 줄 알고 그동안 내 배웠던 것이 밖의 모습에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에이, 남한테 잘난 척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아사인상 준 거, 이게 헛게 살았다, 이게. 이게 이 문중의 불법을 만나서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불법을 만났기 때문에 무상 느끼고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경전이 이해가 안 되니까 강원 생활이 희지부지하니까 선방에도 내나 마찬가지란, 초발심 하나 제대로 딱 모르면 치문도 제대로 모르고 사집도 모르고, 통행의 고전을 알 수가 있는가. 선방에 가보면 무에 그냥 자국에 방구나 끼고 앉아있고 다른 사람 피해나 주지.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이런 내용을 내가 확실히 이해하고 내 마음하고 궤합이 돼서, 에, 참으로 내가 출가를 잘했구나. 이게 바로 본래 내 살림살이고 이게 바로, 부처님의 진리구나. 이렇게 마음에 닿아야 되면 일심불란한 노력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 보리심을 바라가지고 공부를 해서 일심불란이 되면 도통하는 데 무슨 일주일이 뭐가 소요되냐 이 말이야. 한 사흘이면 박살 내야지. 나도 한 일주일에서 박살 내려고 이렇게 뜸을 들이고 있다. 만일 한 번 딱 일심불란으로 해서 관찰을 해서 부처님 바탕하고 내 바탕하고 절대 평등하고 나는 거울에 끼어있는 먼지를 가지고 내가 인생의 전부라고 내 본래 면목이라고 살았는데, 경전을 보면서 투명한 거울은 먼지가 끼어있든지 안 끼어있든지 투명한 거울 그 자체다. 먼지 그건 있다 없다 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구름이 끼든지 안개가 끼든지 파란 하늘은 아무 의미가 없는, 파란 하늘에는 그게 별 의미가 없어. 그러니 그 관찰하는 것이 역력해서 장시 명예해가지고서 반주삼매를 한다든가 16관 관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일심불란해서 독깨달은 그런 분위기니까 장시 동안 내 마음이 또렷해가지고서 그런 경지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보리의 깨달은 마음을 발심하는 것도 또한 여기에 뭐 범죄에 벗어나질 않네. 쉬운 거야. 그건 내가 다 갖춰져 있는 것들이니까. 만일 이와 같이 일심불란으로 공을 온전히 해가지고 공부를 온전히 해서 조사에 뜨락
창구문에 참고하는 문 가운데에 내 마음을 일심불란을 해서 시, 보시를 한단 말이야. 시생한다, 이 말이야. 응? 온전한 공으로. 조정이란 말은 조사의 문중이니까 선을 의미하는 것이요. 조정문 참구문에 그 공을 온전히 해서 시, 전체 행주자와 어묵동자 일상생활 속을 거기에 묻어버리면은 누가 견성성을 못 하겠느냐 이 말이야. 응? 누가 견성? 응? 누가 견성성을 못 하겠어? 에? 내 몸땡이 생로병사 그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울에 비치는 그림자이지 이건 내 것이 아니야. 에? 이 몸땡이가 앉아 있어도 수시로 변하고 에? 그런 것들인데 이 몸땡이를 끌고 다니는 변하지 않는 생로병사가 없는 그 마음에 에? 본래 본분을 찾아야 된다. 화두를 드는 문 중에도 설마로되 성적 등지하면은 성성이라고 하는 것은 깨어 있는 것이고 적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바탕이 고요한 것. 등지 성성 증 성성 적적 등을 내가 일심으로 딱지 딱 가져가지고서 공부를 하면은 반드시 능히 자기 자신의 성품을 본다라고 참선하는 화두 드는 문 중에도 그렇게 했고 염부라는 문 가운데도 한 마음이 어지럽지 아니하고 석가모니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이나 저 관세음보살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나 관세음보살 어디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내재되어 있어. 관세음보살 내가 소리를 내면 귀가 그 소리를 듣지? 귀가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또 내 입에서 관세음보살 하지? 내는 내 입에서 나와가지고 귀에서 들어가서 다시 이렇게 원을 그리면서 원만하게 환원한단 말이야. 응? 그래, 기도를 할 적에도 관세음보살과 나와 둘이 아닌 참. 석가모니 기도를 해도 석가모니 부처님하고 나하고 둘이 아닌 참. 불교에서는 둘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저기 기독교야. 에? 불교는 한 모습이야. 응? 유정과 무정이 한 모습이야. 거기에는 시간과 공간이 뚝 떨어져 나간 무한한 불가사의한 그런 것들이고 우리 사량으로 미치지 못하는 그런 자리야. 응? 염불을 하면서도 그런 식으로 염불을 해야 된다. 에? 지장보살이 뭐, 응? 날 뭐 도와주고 뭐, 응? 지장보살이 나타나면 미쳐버리지. 에? 지장보살이 나타나면 미쳐버려. 기도를 해가지고 뭘 구하면서 기도를 한 사람 보면 궁극에 가서는 미쳐버려. 신경이 예민해지고 그게 지 마음에서 모든 걸 찾아야 되는데 밖에 걸 찾으니까 지가 그래서 나온 환상이 머리에 그려진 거야. 응? 그러면 미쳐버린 거야 그게. 응? 정신병자지. 그 기독교 목사들 정신병자 아닌 놈들이 없다니까. 응? 염불문 가운데도 일심불란해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 결정코 깨달아서 왕생을 할 수 있다 하니 일심불란이란 말하고 성성적적에서 내 마음의 내면을 항상 깨어 있어서 항상 가지고 수용한다는 성적 등지란 말하고 표현이 다르지, 표현이 다르지, 내용은 똑같다, 이 말이야. 응? 무슨 거기에 자력이니 타력이니 그런 걸, 에? 구분할 거 뭐가 있냐, 이 말이야. 염불에서 일심불란해서 왕생 공부해서 견성성불 하는 거나, 화두 들고 일심불란해서 성성적적한 그런 원래 바탕의 내 모습을 찾아서 깨닫는다는 거나, 그건 좀 표현이 다르지 내면은 다 똑같다 이 말이지. 만일 일심불란으로서 타력을 삼는다라고 하면은 성성적적 성적 등지도 어찌 타력이 아니겠느냐. 응? 만일 성적 등지로서
자력 신앙을 해서 공부해서 왕생한다라고 하면은 일심불란이 어찌 자력이 아니겠느냐. 어차피 수행을 해서 도를 깨닫는 것은 내 자력이야. 그리고 내 힘이기 때문에 자력이니 타력이니 크게 노력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자력이니 타력이니 하는 것들이 큰 의미가 없어. 그렇지만 자력이나 타력이나 일심불란하고 성적등기 성성력력한 그런 정신을 차리는 그런 공부를 해서 견성성부라는 것은 표현이 달라서 그렇지 깨달은 입장에서는 똑같아.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맛을 머리를 깎고 너들이 체험을 하고 느끼고 해야 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지고 신심을 내고 불법 만나는 것이 참으로 희유하다 이런 생각 갖고 살면 죽노를 해도 신바람이 나고 어디 가도 지가 다 주인공이고 아 이게 닮하고 석가고 다 그런 건데 이게 안 돼 있고 이거 기초가 안 돼 있으면 지가 보는 거 염불하는 거 지가 생각하는 뭐 계율 지키는 거 뭐게 불법을 쓰는 것이 또 털끝만큼밖에 못 써, 그게. 그래서 경전을 보고 공부를 안 하는 거야. 부연즉 일심불란여 성적등지가 과숙지숙속이며 숙난숙이오와 부지장보 지상보살도 상미 전견이라 이 구박 범부이 능초생자 기 공력이 전시 일심불란이니 약비 일심불란이면 하능 초돈초리여. 그러니까 대저 그러한 즉석은 일심불란이란 말하고 성적등지라는 말을 종합해서 딱 묶어본다라고 하면은 뭐 더디고 속할 것이 없고 어렵고 쉴 것이 없어. 에? 너는 자기 자신 바탕에 얼마나 일심불란 열심히 하느냐 그게 달려있는 것이지 뭐 쉬운 방법으로 취하고 뭐 어려운 건 갖다 내버리고 그런 계제가 아니란 말이야. 불교라고 하는 것은 원래 지가 다 갖춰져 있는 것이고 지 모습이 딱 부처님이니까 왕도가 없어. 왕도가 에? 왕도가 없단 말이야. 똑같아. 그러니 부처님 밑에 십지보살도 지상보살도 오히려 온전히 불국토를 눈으로 보지를 못하는데 하물며 탐진치에 얽어매여서 사는 구박범부들이 구박범부가 뭐냐 눈만 뜨면 여기저기 걸려서 사는 게 구박범부야. 중생이 그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 눈만 뜨면 전쟁이고 저녁에 눈 감고 잠잘 때도 전쟁이야. 밖에 모수바에 전부 부딪히고 탐진치에 전부 부딪히고 아상이상 전부 부딪히고 밤마다 이 끝을 생각하고 자고 나면 남한테 모략중상하고 저걸 이겨야지 내가 올라가고 그게 전부 여기저기 걸린 게 구박범부라 그래 그게. 구박범부 입장에서 일심불란해가지고서 성성적적등지해가지고서 생사대사를 초월한다고 하는 것은 그 공부의 힘이 온전히 일심불란을 믿어서 그렇게 되는 것이니 만일 일심불란이 아니면은 어찌 능히 구박범부 입장에서 생사를 초월해서 진리 돈성 공부를 해 마칠 수가 있겠느냐. 몰록 초월하겠으리요.
이런 뜻을 알고 내 주인공을 찾으면 누들 하긴들 시제도 당당하고 뭘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주제주제하고 해주스님이 꾸중하면 내가 뭘 잘못해서 저런이 나한테 뭐라고 하는가 그것도 눈치도 모르고 그게 이제 국악본부 중에 왕국악본부라 저 차 타고 다니면은 차 뒤에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왕초보라 왕초보가 뭐야 왕초보가 뭐냐 초보 중에 왕이란 말이지. 구박 범부 중에 왕이란 건 누구야, 그럼? 바로 너희들 누구 하는 소리지. 말해도 말기도 못 알아듣고. 그게 구박 범부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허무한 거야, 그게. 에? 허무한 거야. 권력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또 명예도 그렇고, 모습도 그렇고. 좋은 모습, 나쁜 모습, 좋은 집, 나쁜 집 다 변하는 거고. 에? 영구적인 게 하나도 없어. 이 천지도 다 변해. 허무한 거야. 에? 그렇지만 그 허무한 가운데에 허무하지 않는 내 본래 면목을 뚝 찾고 나면은 세상 살아가는데 그런 초월적인 마음이 생겨서 모든 사람을 다 껴안고 품어주어도 여유가 철철 넘치는 그런 내 마음의 세계를 안단 말이야. 부형지경단하고 성대향웅하며 선심생인천하고 악심익기욕하나니 이 청정 불란지 심으로 돈 초생 불국토자는 자시 필연지 이하라 약이 불연이면은 기우 형직 영단하고 성소 향대자 호와 불재배 근주의 욕망 지역 울무하고 불견축 기지 욕망 대사 불경자 비우즉 호겨라 대저 자기의 형상이 직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이 똑바르면은 자기 자신의 그림자도 단정해 보이고 또 소리가 크게 지르면은 산골짜기 메아리도 웅장하게 들린다.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고 하는 인과가 불교에서 소중한 거요. 그러니 내가 지금 이 모습에서 수행을 해서 부처님 은혜도 갖고 부모 은혜도 갖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려면은 수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행을 열심히 하는 것은 콩을 심는 것이고 팥을 심는 거란 말이에요. 금생에 이렇게 스님 강의를 들어도 대가리가 안 돌아가고 또 이제는 과거 전생부터 공부를 안 한 거야. 어떻게 어떻게 인연이 돼서 절집안에까지 오기는 왔지만 이런 공부, 마음 공부가 마음에 쏙쏙 베끼지 않는 건 예? 그동안 살아오면서 전혀 나하고 관계없는 딴 모습에 얽혀가지고 내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을 느껴야 돼. 그걸 느껴야 돼. 잘못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야. 잘못을 누이쳤을 적에 그게 성불의 씨앗이라든가 부처님의 마음이 되살아난단 말이야. 잘못에 져가지고 슬프고 그냥 뭐 승려생활을 해야 되느냐 아니어야 되느니 뭐 절에 와서 구박을 받고 사람 취급을 못 받니 못 자니 이건 다 그 어리석은 거야. 응? 성공한 사람들을 마을에서 보면은 다 실패가 뒤에 뒤따라. 응? 실패가 뒤떨어지 않은 성공은 성공을 해도 오래 가지를 못해. 견고하지를 못해. 에? 잠시 햇빛이지. 그러니 인과가 공부를 하는 씨를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인간과 천상에 나는 것이고 악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지옥에 들어간 거예요. 당장에 내가 불만족스러운 얘기를 도반한테 하면 도반이 가만히 있는가? 그게 인과요, 그게. 에? 그게 인과. 인과가 먹고 죽고 난 뒤에 뭐 지옥에 가고 천당에 가는 그게 인과가 아니에요.
내가 입을 벌렸을 적에는 인이고, 에? 입을 벌리고 얘기하는 것은 과란 말이요. 그래요. 손톱이 길어나는 것도 인이고 과고, 가만히 있다가 일어서는 것도 인이고 과고, 인과가 어디 멀리 있는 것인가? 내가 가만히 앉았을 때 모습이 단정하면 일어날 때 모습도 단정하단 말이야. 앉아있을 때 흐트러진 모습은 일어났을 때 모습이 흩어진단 말이야. 왜? 지가 그런 모습을 갖고 지가 그런 모습으로 단련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내가 공부를 안 하고 탁하게 흐리게 살았으면 부처님 경전 얘기가 이 얘기라도 머리에 쏙쏙 안 들어오냐 말이야. 부처님이 누구한테 뭐 사기치겠냐, 거짓말 하려고 하겠냐? 당장의 인과가가 눈앞에 나타나는 게 인과가요, 그게. 착한 마음은 천상에 나고 악한 마음은 지옥에 들어간다. 뭐 지옥이 어디 따로 있는가? 지가 나쁜 생각을 가지면 지 스스로 얼금해가지고 괴로운 것이 그게 지옥이지. 청소기 그렇지? 저놈이 이제 옥편 갖다 놓는 거 보니까 진짜 공부할 모양인갑다.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자, 청소기.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찾으면 안 돼. 에? 딱 앉은 이 자리에서 찾아야지. 딱 앉은 이 자리에서. 청정불란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청정한 불국토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 필연지이치야. 말을 안 해도 필연한 꼭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이치다 이 말이야. 만일 이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내 형상은 구부러져 있는데 그림자가 똑바르다고 이 얘기를 해야 되고 소리는 적게 냈는데 메아리가 크다고 하는 그런 이론이나 똑같아. 그건 뭐 말 안 해도 알 수가 있잖아. 또 불재배 근주이 그 뿌리를 내리도록 나무를 심어가지고 그 우에다가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근주에다가 재배를 하지를 아니하고 그 어떤 가지라든가 잎이 번창하기를 바래서는 안 되지. 그러니 근주 내 마음에 이 마음이 본래 청정해서 뺏길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육조스님 법문을 탁 깨달으면은 사진이 내 마음에 턱 찍혀서 나온단 말이야, 그게. 아, 그렇구나. 에? 내 바탕이 이거였는데, 나는 왜 이렇게 흐리고, 내 마음이 이렇게 띠가, 태가 끼고, 밤마다 가위 눌리는, 그런 꿈을 꾸고, 에? 새벽에는 정신이 조금 맑고, 애불하고, 기분이 좀 나오고, 그런데, 저녁만 되면 밤마다 이렇게 가위 눌리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이런 꿈속에서 헤매이고 이러냐, 이 말이야. 정신을 못 차니까 그러지. 공부를 안 하니까 알기는 알았는데 노력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 뿌리에다가 거름을 재배하지 아니하고 가지와 잎사귀가 무성한 걸 바라는 것과 마찬가지고 기지가 튼튼하게 쌓여지지 않는데 어덕이 기울지 않기를 바라고자 하는 건 똑같다 이 말이야. 어리석지 않냐면 이건 의혹된 잘못된 것들이다. 자력이든지 타력이든지 좋다. 일심불란하고 일심불란해서 공부를 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이기 때문에 공부 안 하고 그저 자력 타력 그런 신앙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야. 청어화상이 청어화상이, 청어화상은 저 서산 스님이야. 청어화상도 또한 자력, 타력서를 이끌어서 깊이 왕생을 권해가지고, 했지만서도 미견이 산심 초생지 문야라 경해온 불견 중생이 침륜 고해하고 여 잠오견 적자지 투입어 수하라 하니 야견즈 국이 칭기 명호자요 불국이 불칭명자호면은
시기성소로와. 청어화상도 또한 자력이냐 타력이냐 그런 말씀을 이끌어가지고서 근기가 약한 사람은 뭘 의존해야 되기 때문에 아미타불에 의존해라, 관세음보살에 의존해라, 그렇게 해서 염불을 열심히 열심히 하면은 네 소원이 이루어지고 또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된다. 이렇게 타력신앙을 근기가 낮은 사람한테 얘기하기도 하고, 또 근기가 수승해가지고서 일문천하고 공부가 잘된 사람은 바로 네 자신이 네 부처다. 본래 청정에서 뺏길 것이 없다. 에? 이런 쪽으로 권을 해가지고서 그렇게 공부를 권장했다 이 말이지. 깊이 왕생을 권했지만서도 공부를 하지 않은 흩어진 마음으로서 극락세계나 초생한다는 그런 문장은 보지를 못했다. 또 경에 이르되 부처님이 모든 중생이 고해바다에 침륜 떨어져가지고 거기에 헤매는 것을 보는 것은 마치 자비스러운 어머니가 갓난아이가 수와 물이나 불꽃댕이에 지 몸댕이를 던져 들어가는 보는 것과 같다. 어린 나이가 자비스러운 어머니가 어린 아이가 불구덩이 물구덩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건지려고 하겠어. 마치 부처님은 중생들의 어떤 물부를 가리지 않고 탐진치에 젖어든 그 험악한 그런 모습을 부처님이 감지하고 보지만 항상 중생에 대한 사랑이 마치 자비스러운 어머니가 적자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려 그러는 그런 애처로운 안쓰러운 마음도 중생에게 다 부처님은 가지고 계신다. 만일 그러한즉 구기 칭기 명호자요, 자기 그 이름을 많이 부른 사람만 구해주고 또 그 자기 명어를 부르지 않는 사람은 구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부른 사람은 관세음보살이 병을 나서주고 감로소 물을 주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기도를 부르지 않는 사람은 구제해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어찌 성설호와 말을 이루어서 에? 성설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이루어지겠느냐. 부처님은 자기를 부르지 않는 사람한테도 애처롭게 참심을 항상 가지고 있고, 자기 말을 따르고 자기 말하는 행실을 실천해야 하는 중생도 부처님은 관심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우는 아이에게 먼저 어머니가 젖을 먹이지 울지 않는 얘기는 항상 다음 순이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물이 청정해야 달이 비치지. 달이, 물이 있는 데는 다 비치고 싶지만, 물이 흐리고 탁하면 달빛이 물 밑에 스며들지를 않아. 지가 그렇게 공부를 해서 달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청정한 얼굴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사람에게 먼저 달빛이 간다 이 말이야. 응? 중생을 부처님이 다 사랑하지만 자기 이름을 많이 부르고 그저 앵앵 우는 어린애께 어머니가 먼저 젖을 먹이듯이, 그렇지만 부모가 울지 않는 자식이라 해가지고 그걸 뒤쳐버리고 우는 자식이라고 해서 챙겨서 젖을 먹이는 건 아니잖아. 에? 우는 아이가 앵앵거리니까 먼저 젖은 미길 찍어주면 울지 않는 아이가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소리는 안 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불법을 만나기 전에는 그걸 몰랐지만 불법을 만나서 이 내 마음자리가 부처님 마음자리하고 첫째 평등하다는 걸 깨치고 알았을 적에 열심히 노력하고 스승 찾고 선지직 찾아서 공부를 하게 된다면은 그만큼 내 청정한 모습을 찾아가기가 빠른 것이고,
그냥 일심불란 하질 않고 그냥 허용구용하고 뭐 한다라고 하면은 그게 지하 불성이고 부처라고 하고 부처님이 언제나 챙겨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햇빛이 안 가는데 어쩌냐 이 말이야. 응? 언제나 챙겨주겠지 하고 고구마 찐 것을 네가 먹으면 대상이 네가 배가 불러. 네가 먹는데 내가 배가 불러. 네가 지어버리지. 그건 또 형하게 잘하네. 응? 그렇게 쉬운 거야 불교는. 응? 쉬운 거야. 깨닫고 고구마 쳐다보면 뭐에 삶아서 입에 집어넣어야지. 그렇잖아. 시장에 가서 물건 사면 구경하면 네 물건 아니잖아. 돈 주고 사가지고 복기도 가지고 와야 써야지 네 물건이. 그렇잖아. 아무리 좋은 물로 귀중한 물을 만났다 하더라도 공부를 하지 않고 소중한 시간을 밖에 모습에 허비하고 뭐 그런데 무슨 가치가 있냐면 그 업은 이제 지옥감이지. 나무를 심는다라든가 배를 빌린다든가 그런 의존적인 것에 걸려가지고 사소하게 지 마음의 본질 풍광을 모르고 그것이 불교에 다 있냐? 기복불교는 없어져야 돼. 에? 기복불교는 없어야 돼. 에. 종수 차선 저 앞에 비유에 나왔지? 그런 사소한 비유 방편적으로 하도 머리가 안 돌아가고 밀어나니까 야,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니까 내가 가르쳐줬으니까 고통이 없는 극락세계가 있으니까 아미탐을 염불하면은 너 얼마나 괴롭냐. 에? 염불하면 이 괴로움을 벗어나서 청정한 극락세계 왕생할 것이다. 이렇게 꼬시는 방편적인 말들이 이게 어디까지나 비유는 비유여야 돼. 에? 방편은 방편이어야 된단 말이야. 에? 방편 비유를 전체 살인살인양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비유는 어디까지나 비유야. 부처님 49년 설법이 내 마음 깨닫는데 형용사로 비유로 방편으로 얘기를 했는데 도를 깨달아도 문장에 얽매여가지고서 집착해서 사는 건 그건 불법 제대로 모르는 것이지. 방편 형용사에 내가 집착해서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한강 배로 건네간 사람이 인사동에 배 짊어지고 다니면 돼 안 돼? 주위가 그렇게 되지만 이 세상 사람은 다 그래. 집착해서는 안 돼야 되는데 안 할 때 집착해서 사는 것이 다 그래. 에이? 머리를 깎고 승려생활 하면서도 보살을 안 만나야 되는데 에이? 절 주지하려고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하지만 나도 주지 한번 해야 돼. 응? 나도 보살 법문 한번 해야 돼. 에이? 이게 정신이 그렇게 바뀌면 안 되지. 응? 살다 보면은 주지 소임도 하는 것이고 살다 보면은 조실 방장도 하는 것이지 그건 내 게 아니야 그건. 에? 남이 해줘야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는 것이지 남이 해주지 않는데 올라갈 수가 없어. 그건 내 것이 아니야. 응? 내 것이 아니야. 부처님은 자기 자신이 부처라고 생각하면 부처라는 또 하나의 올감에 부처 자신은 걸려 들어간 거야. 성모의 부처님이 자기 자신이 내가 부처다 뭐다 이런 소리 한 번도 안 했단 말이야. 내가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깨달았다 이런 흔적도 없어. 언제나 한 모습이라 불교는. 나도 형님도 아우도다 한 부모 밑이니까 나는 논팽이 치고 에? 쌈박질이나 해도 부모 잘 만났으니까 나는 부모 재산 물려받아서 잘 살겠지. 택도 없지. 물려줘봐야 그건 나쁜 쪽으로 쓰고 말아. 좋은 부모 만나서 그 아들이 됐으면 더 열심히 해야지. 그렇지. 부처님 제자가 됐으면 부처님 경전대로 열심히 살아야지. 종수 차선 사소 비유라 비유가 오각기계 수행인 성명고 가섭다.
이 반편 비유로 한 얘기들을 불교 전체인양 알아서 기복불교 신앙으로 전락이 돼버리니까 참으로 발심한 몇 사람의 수행인의 참된 목숨을 말하자면은 잘못 길로 인도해가지고 그렇지니 가석다 요즘 말세 불교가 가히 아깝다. 근견 수행인이 미능 참기 진정 사후하야 결택도환하고 전시 탈액지설하야 일양의 송지 불호하야 망불접재자는 약도 공극이면 계피 마섭이라. 기복신앙이나 탈약신앙이 불교의 천부라고 생각을 하고 일승의 이 대법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게 의존한 사람들이 요즘에 많은데 아깝다. 요즘에 수행하는 사람들이 능히 그 똑바른 스승과 벗을 참배해가지고서 결택도안, 도의 눈을 결택하지 못하고, 온전히 누구한테 이 얘기를 들어서 탈역의 설만 믿어서 극락세계 간다는 동, 뭐 한다는 동, 탈액의 신앙만 믿어가지고 일양의 부처님 명호만 애호 가져가지고 부처님에게 나를 대접해주고 저 물을 건네주시라고 이렇게 희망을 갖고 바라는 사람은 만일 공이 지극한 데에 도달하면 이 사람은 마군의 포섭한발을 당하고 말 것이다. 응? 그러지, 탈역신앙, 응? 마군. 정신이 뺑 돌아버리지. 그게 우상숭배야, 응? 기독교인들이 우상숭배인데, 우리 보고 우상숭배라 그러잖아, 응? 그것들이야말로 참말로 아주 진한 우상숭배다. 아, 엄청 진한 우상숭배다, 응? 그 뭐여? 그런 마군인들의 포섭한테 가버리지. 혼란스럽고 신기한만 쳐다봐서 여견 견문 증가 기수 신다라 부욕 발심 수행이 오락 사마하니 비분저 조사온 염자는 억지 불망야요 또 우훈 염불은 약 염불에 약불 염념이면 비진념이라 하고 우훈 반조 불매가 이정이라 하고 우훈 수본 진심이 승령 시방 제불이라 하나니 아약광려면 당내에 타 18지옥이요 여불신하면 세세의 피호랑 소식이라 하니 여차 등설이 기시소랑자야. 출가하면은 스승을 찾아서 예배를 올리고 부처님 경전을 잘 봐서 내 마음을 반절해가지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도안을 결택하지 못하고 온전히 타력의 말만 의지해가지고 일양의 염불만이 최고라고 고집을 해가지고 그렇게 부처님에게 내게 깨달음을 주소서라고 바라는 것은 만일 그 공부가 지극한데 이르면은 다 외적인 것으로 구하기 때문에 마군이들한테 홀린말을 당한다. 나도 또한 중노릇하면서 경은스님께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증명에서 지나가는 일들이 그 수가심이 많다. 나도 탈역신앙에 의하여 공부해가지고 진리를 밖에서 구하는 사람 수행인들이 마군이에 홀린 거라든가 정신병자 된 거라든가 그런 예들을 일상생활 속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증명하고 지난 것들이 심히 많았다. 대저 마음을 바래가지고서 수행하면서
그 마군이 속을 삼아에 떨어지고 잘못 떨어지니 슬픈지라. 조사가 이르되 내가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내 마음속에 끌어내가지고 기억하고 가져서 불망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다. 화두를 든다든가 경전구를 읽어서 해석을 하고 알고 반출을 해서 내 것을 만다든가 이런 것이 우리는 기억을 해가지고 가져가지고 그렇게 꼭 내 것으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생각생각이 잊어버리고 가지 않는 것이 위험이지. 그렇지? 또 이르되 염불에 염불을 하면서 생각생각이 쭉 이어지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은 염불하다가 관세음보살 부르고 지장보살 부르고 기도하다가 생각생각이 쭉 이어져야 되는데 생각생각이 이어지지 아니하면은 참된 염불의 생각이 진념이 아니다 이 말이야. 진실한 것은 하나의 모습으로 쭉 이어져야 돼. 관세음보살 부르고 법당에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전율이 안 되니까 별별 생각이 다 나지. 목닥치고 날 적에 이제 아리엔트나 고향 생각도 나고 총치다가도 그러고 설송하다가도 에? 뭐야 기관송정 학두원 뭐야 그 앞에 에? 기관송정 학두원 그 앞에 뭐냐 아미타불 제하방 착득심도 절망마 염도연극 물음처 육문상반 장엄 또 뭐야 기관송정 학두원 청산첩첩 밑하고 청해망망 정멸궁 물물염내 무가에 기관송정 학도 그놈들 맨날 외우면서도 뭐 뭐라고 막 책보고 해오니까 그러지 이놈들아 그래야 무슨 공부가 돼 그게 응? 염도영궁 무렴처 기관송정 학도 저 소나무 정자에 학의 이마가 빨간 것을 몇 번이나 봤던가 시간과 공간을 잊어버리고 염도영궁 무렴처에 이르르면은 커다란 모습이란 말이야 넉넉한 모습 그런 개성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용이 깊은 내용인데 우리 청석이나 기가 소저 해두고 뭐 이렇게 발음을 하든가 저놈이 딱 뜻을 알면은 염도영궁 무렴처 생각하고 생각해서 생각을 잊어버려가지고 생각이 다 안 돼 이르르면은 딱 끊어져 버리지 시간과 공간이 그게 내 본래 모습이야 세월이 가든지 시간이 가든지 저 소나무 정자에 학의 이마가 몇 번이나 빨갰는지 하였는지 그것도 몰라 식구가 그냥 격이 높은 게 우리 마음의 깨달음을 격높게 이렇게 그냥 청정하게 해놨는데 맨날 그들은 뜻을 모르니까 묻지도 않고 염도 연고 무렴처라든가 저놈이 단어 듣고 이렇게 이제 한문으로 보고 모르고 와서 나한테 물어야지 묻지도 않고 멍충이 같은 놈들한테 멍충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이놈들이 이제 내가 왜 멍충이냐고 학장 스님이도 멍충이라고 달라들 것 같아서 내가 가만 놔둔다 염불이라고 하는 것이 염념해가지고 생각이 이어지지 않으면 참된 진념이 될 수가 없다 또 이르되 항상 반조해가지고 매라고 하는 것은 성성능력한 내 마음자를 이렇게 들여다봐야 그것이 똑바른 정념이 된다라고 하고 또 본래 자기 자신이 진심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시방제불 염불 시방제불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훨씬 부처님이 하도 안 되니까 염불해라 극락정토가 있다 배 만들어라 이러지 그거 부처님이 하고 싶어서 하는 소리겠냐 하도 멍청이니까 그런 방편 비유를 얘기를 했지 부처님이 염불한 것보다도 더 스승한다고 하고 그러니까 염불도 안 오고 오니 딱 전부 폐지하려고 이놈들이 또 달라든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든지 말을 하면 너희들은 이제 걸리니까 허물이 붙게 되기 때문에 부처님은 하도 기가 차서 입을 딱 닫고 말을 안 해버리고 불전만 달라 그러잖아 니 허중으로 건삼년 건삼년 들어봐
본삼절, 감중년, 리허중, 곤곤감리 태극기가 아니야, 이놈들아. 하늘과 땅, 물과 불. 나보다 함께 같이 살아가는 거야. 불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불이 없다든가, 물이 없다든가, 하늘과 땅이 없다 그러면 내가 어디서 존재하겠냐? 에? 응? 그게 우리나라 태극기야, 그게 맛이. 응? 혼자만 집을 안 가게 입이 아프다, 이놈. 교수님이 사력, 예, 불교에서는 사력시장도 존재를 하고 자력시장도 존재를 하는데 경호수님이 말씀하신 건 사력이 좋다, 자력이 좋다 그걸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력이든 자력이든 그 수행을 하는 사람이 공부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아까 이렇게 말씀을 그렇지, 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그 방편이라면 방편이라면 그러면 그 임시적으로 그냥 쓰이는 거지 그 극락 왕생하고 그런 것들은 그냥 설화나 아니면 지어낸 일이 불가한 건가요? 그렇게 하면 안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지. 에? 사람이 괴로운 사람이 많으니까 괴로운 사람한테 가서 극락 정토가 있다. 근데 그 사람은 수준이 낮으니까 그 소리를 해줘야 돼. 에? 그것도 중생들, 근기 약간 중생들한테 필요한 얘기야, 예? 예. 그러지, 이게 일심불란하고 성성적적한 우리 본래 마음의 그 뿌리를 경허스님은 소중하게 여기지만, 방편적인 그런 말을 해놓은 것이 전부 인양 타력신앙에 의존해가지고 찾는 사람들의 슬픈 현상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지만, 아무것도 모른, 세상 사람들이 사고당하고 뭐 해가지고 불법 얘기도 못 듣고 지 마음자리도 못 깨친 사람이 슬퍼하고 있는 사람한테 세상 못 살고 자살하겠다고 뭐 이런 생각 내고 막 갚아 사는 사람한테는 이 세상에 이게 괴롭지만 한계 어려운 데가 있다. 예? 예. 이건 사후에 죽고 나면은 열심히 살고 염불하고 마음을 고쳐나가면 사후에 극락정토라는 세계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달래는 것이 방편이야. 그렇지만 그 사람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차츰차츰 깊어져가지고 자기 마음의 본래 청정한 그 모습을 되돌아오는 거라. 에? 그걸 노리기 위해서 방편으로 얘기를 한 거지. 그렇잖아. 응?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은 다 필요한 거야. 그렇지만 타력신앙 이것만이 최고라고 들어 앉은 것에 대해서 이제 말세의 슬픈 현상을 경호스님 얘기를 한 거야. 에? 예. 일심불란도 다 이게 선방해가지고 화두를 성정영역에 듣는 것도 그게 이제 소중한 것이지만 이런 얘기가 전부라고 해서 그 기독교 그런가 사람들 미친 사람들이 많잖아. 많아. 그 벗어나지는 못해. 이해하겠지? 그게 더 빨리 먹게 들어가는지도 몰라. 에?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서 뭐 하느님 만나러 가서 촌에 가면 그런 거 많잖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농촌에 가가지고 빵 주고 그런 얘기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어떤 미국 문화 뿌리 내리게 해가지고 다 걷어가잖아 미국 사람들. 에? 다 걷어가잖아 그것들이. 에. 얘기라면 말귀를 잘 알아들어야 된다. 에? 내가 만일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너를 속인다라고 하면은 내가 마땅히 에? 먼 미래에 18지옥에 떨어져가지고 온갖 고통을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내 이 법문하는 거 믿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은 참말로 외적인 그런 공포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서 호랑이나 이리들에게 먹혀질 대상이 될 것이다. 에? 호랑이 이리가 어디 따로 있는가 생각이 잘 못 들어가지고 외적인 신앙을 가지고 밖에서 뭘 구하고 부딪히다 보면 그게 아부다툼하다 보면 호랑이한테 잡아 먹히는 것이지.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다 그렇잖아. 덕인이는 이제 말귀를 좀 알아듣는다. 이와 같은 등설은
이와 같은 능설이 어찌 황당하다라고 내버릴 수만 있겠는가. 바로 믿어야 된다 이 말이지. 달마대사가 이 당토의 부연 최상승법 호대 불론 성경연불 또 지주예배하고 불론 장자불화 일식묘제하고 불론 선정해탈하고 불론 지계파괴호대 승송남녀가 견성이면 즉성불이라고 말을 했다. 달마 스님이 중국에 오기 전에는 중국 사람들은 기복불교에 의존해가지고서 불교를 믿었기 때문에 이 마음 깨달아가지고서 극락정토를 현실에서 장엄하고 꾸며는 그런 것은 들어보지를 못했어. 탑불사라든가 이렇게 보시하는 거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의존을 했어. 그래서 달마스님이 중국에 와서 이 마음을 깨달은 상승법을 연설하되 송경 경을 내오든지 연불을 부처를 생각하든지 또 지주 주력을 하든지 또 부처님 앞에 참회를 하든지 간에 그거 논하지를 안 했어. 다 변성 성불해 가지고서 부처만 되면 되지 이거 하나만 최고고 이 다른 것은 다 그런 것이다 이렇게 내치지 않았단 말이지. 장자불화를 한다든가 일식묘제라든가 하루에 한 끼 먹는 걸 일식묘제라 그래. 자축인묘 할 적에 요즘 한 6시, 5시 반쯤 될 때 묘시에 하루 한 끼만 먹고 수행을 하는 장자불화 일식묘제가 있어. 그렇게 하는 것도 논하질 하질 않았어. 또 선정해탈이 최고라고 논하질 않았어. 단지 자기 본래 마음을 성품을 봐서 진리를 깨달아라는 그게 중점을 들고 최상승법을 달마 스님이 얘기를 그렇게 했다. 아니 어디에 국집해 가지고 이 하나만이 최고라고 그렇게 하질 않았다. 지게 계율을 잘 갖고 살든지 아니면 계율을 지키지 않는 거 그건 논하지 않았어. 요는 자기 자신의 본래 청정한 그 모습 깨닫는 데에 중점을 둬가지고 달마 스님이 중국에 와가지고 이 얘기를 했지. 전부 이것은 아니고 이것은 기다는 그런 말을 하질 않았다 이 말이야. 골짜기 물이 수천만 개가 되지만 다 흘러서 바다에 가면 일단 바다에 모이면 한 모습이란 말이지. 어쨌든지 간에 이거 다 불교에 해당되는 말들인데 달마 스님이 중국에 와가지고 개의하지 않았어. 스님네나 속인 남녀들이 견성하면 곧 성불한다고 하는 그것을 최상승법으로 말씀하셨다. 만일 송경 등의 밖에 법으로서 이것만이 최고라고 집착을 해서 망령되게 불법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그건 잘못된 생각뿐만 아니라 불종자를 없애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살인, 죽여도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단언을 했다 이 말이야. 또 운 전다라가 견성 성불하는 데에 불론 작 살생업하고 종작업이라도 불동타인 업구 불능이라 백이견성성불에 불론 음욕하고 종유여습이라도 역불상방이라 홍준선역시시민이 불가장심마야 환수어심이여 악역시시민이 불가장심마야 환단어심이라 우두선사운 신무이심이요 신무이심이라 불단탕음이라 고로 선지식 모구의 유80 일행호대 자불행범행으로 내지유 살도
음주 등 행위 도하니 명백에 또한 영무소득고로 이산선사온 직위정안이요 불기행위처라 하니 고로차 법문이 형출삼계삼성이라. 일본, 저, 인도에서 전달하라고 하는 것은 천민을 전달하라. 예. 손아잡고 하는 백정을 전달하 그래. 4계급 중에 제일 낮은 것이 전달하야. 부처님이 법화경, 저, 설했을 적에, 열반경 설했을 적에, 소를 잡는 백정이 칼을 집어 던지면서, 천불 중에 나도 한 사람이다. 그렇게 외쳤단 말이야. 백정이. 나도 부처다. 백정은 살성하고 소 잡는 것이 백정 아니요. 전달아가 견성 성불에 불론작 살생업하고 저 사람은 살생을 했기 때문에 견성할 수 없다. 이런 논리가 없어. 에? 에. 불견은 집착하면 병이야. 집착하면 병이야.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고 술을 먹으면서 나는 거기에 전혀 걸림이 없다. 이렇게 마구잡이 행동하는 걸 권장한 건 아니야. 에? 이 세상에 사람을 죽이는 사람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도 있고 술을 먹는 사람도 있고 깨끗하게 잘 사는 사람도 있어. 그건 불교에서는 다 알아야 돼. 한 모습으로. 다 알아야 돼. 너는 살생한 놈이니까 불교 밖에 놈이니까 죄하고 너는 착하게 사는 놈이니까 불교를 믿어서 견성 성불한 놈이니까 가까이 해야 된다. 불교는 이런 것이 없어. 선악을 다 함께 선악이 생기기 전에 한 모습의 당체를 보는 것이 불교의 진수적인 깨달음이지. 너는 살생 많이 했으니까 못 깨닫고 너는 계율 잘 지키니까 깨닫고 그런 건 불교에 이런 게 없어. 하지만 처음부터 배우는 과정에서는 그런 우리가 갈람을 짓고 알아야 돼. 살생하는 사람이 흉악한 건데 바른 똑바른 진리가 들어가겠냐? 착하게 또 중으로 자란 사람은 쫄아 빠져가지고 거기에 하나에만 의지해서 또 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다른 사람 얘기 먹여들지도 않고 비방도 듣지도 않고 그런단 말이야. 그건 부처님 경전을 잘 보고 선지식을 참고해서 자꾸자꾸 거풀을 벗어나가. 특대를 벗기다 보면 맑은 거울 본체가 드러난단 말이야. 그 본체에서 비치는 맑은 거울에서 비치는 그 그림자가 부처님의 화신불의 모습이다 이 말이야. 내 모습도 그렇게 거기에서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백정이 소를 잡고 광행도하라고 이제 나오는데 이마가 널쩍한 백정이다 라고 하면은 이마가 널쩍한 것은 그건 도하고 관계되는 것이지. 김대성이라고요. 우리 저 불국사고 석굴암 창근 김대성공도 보면은 대성이라 그러잖아. 이마가 큰 성과 같다고. 뭔가 작품이 싹수가 있는 거야. 표현이 광액도하다. 이마가 널쩍한 백정이다. 에이? 세상 사람들은 좋은 모습 나쁜 모습에 걸려가지고 헤매고 이것이다 저것이다 가리지만 불교에는 그런 것이 없어? 요 분황사에 낙엽을 쓰는데 오녀스님이 설총한테 설총이 낙엽을 쓰니까 이놈아 이 세상에 착한 짓이란 하지 마라 이놈아. 그러니까 설총이 수준에는 알만하니까 오녀스님이 그런 소리를 한 거야. 신라의 이두의 학자 유고에서 최고원하고 설총하고 문무배양 제사를 모셔 오녀스님 아들 설총을 설총이 그렇게 유교에서는 알아준단 말이야. 신라 사람으로는 최고원하고 설총하고 유교에서 소목으로 문무배양 제사를 올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런 말귀를 못 알아듣는데 아니 우리 아버지가 날 들은 세상에 착한 일 하지 말라면 나는 뭐 매일 손아 잡고 시비나 걸고 나쁜 짓을 해야 되는가. 그게 대가리 안 되려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야. 말귀를 잘 알아듣게 불법을 믿는데 말귀를. 그 설정이 에?
그러면 나쁜 짓거리를 해야 됩니까? 응? 이쪽 아니면 저쪽이고 저쪽 아니면 이쪽이지. 이쪽 아니면 저쪽, 저쪽 아니면 이것은 그냥 애수쟁이들이 하는 소리야. 응? 부처님은 그거 없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성인 중에 성인이지. 세상에 공자맹자, 예수님 뭐 그런 사람들은 착하다는 선에 머물러 있지만 불교는 선악을 초월한 그런 어떤 한 모습이 굉장히 탕탕하기 때문에 부처님이 성인 중에 성인이지. 우리는 그 공부를 지금 하는 거야. 그러면 악한 일을 해야 됩니까? 네 이놈, 착한 일도 하지 말라는데 악한 일을 해서 되느냐 이놈아.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공부가 들어가야 되는데 누들은 그런 말 천만 번 해도 말 귀에 들어가질 않잖아. 그게 긴가만가 신심도 없고 짜장면을 먹어야 배가 부르고 고량면 한 모금 걸쳐야 얼근이 취하고 기분 좋고 누가 고향이나 안 오나 싶고 주의심이 잘해주나 안 해주나 뭐 이런 생각이나 갖고 이 몸뚱이가 최고고 누구 생각하는 이런 저런 게 고정관념이 최고. 예? 거의 뭐가 이 얘기가 들어가. 아, 그게 끊어진 소리가 아 선악이 생기기 전에 소리가 들어가냐 이 말이 들어가. 응? 그거 볼 거 없다, 그거 볼 거 없어. 그거 볼 거 없어. 이게 소중한 거지, 그게 뭐 볼 게 있냐, 뭐 오해나. 응? 내 건 보지 마라, 얘들아. 만일 송경 등 나머지 밖에 배부로서, 망령댁에 전부 불교라고 생각하면 살강무지계라 전달하는 사람이 백전이 견성성불했는데 그 사람이 살생업을 짓는 것에 대해서 논하지도 않았고 비록 그 사람은 살생업을 짓는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업에 꺼달려가지고서 업에 헤어나지 못한 그런 거하고는 불능 같지 않다.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선이든지 악이든지 그게 걸려버리면 그것밖에 안 보이는. 응? 그 사람이 비록 그런 좋지 못한 불교에 입에 대는 살생의 업을 종삼고 백정노선을 하긴 하지만 달라 거기는. 에? 업이 달라. 걸리지를 않아. 에? 너들은 여기저기 다 걸리지. 백이 속인들이 견성성불에 부부지간에 뭐 음욕하는 거 그런 거 논하질 않아. 응? 비록 그런 음욕이 여습이 남아 있더라도 도하고는 아무 걸리고 관계됨이 없단 말이야. 초월해서 에? 해탈해서 사는 사람한테는 응? 근데 누구들은 다 걸리면서 여기저기 다 걸려. 도반이 무슨 소리 한번 오면 잠 못 자고 좋은 칭찬한 소리 들으면 저녁에 자다가 목구멍에 춤이 나오고 지일 혼자 웃고 안 걸린 게 없어. 비록 여습이 있더라도 서로 방해롭지 않다. 홍주가 이르되 불법이 이렇다라고 하면 홍주 스님은 마조 스님을 얘기해. 선한 것도 선한 것도 또한 이 마음이니 가히 마음을 잡아서 가져서 도리어 마음을 닦지 못하고 마음이면은 절대 한 모습인데 착한 마음도 마음이요 선한 마음도 마음이라 이 말이야. 마음을 가져서 어떻게 마음을 닦느냐. 한 모습으로 이렇게 들어가 버려야 돼. 응? 빗방울이 태평양 바다에 떨어지면은 그냥 태평양 물 전체가 되듯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한 덩어리란 말이야. 응?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악한 마음도 또한 이 마음이라 마음을 가져서 어떻게 마음을 끊어갈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지. 응? 먼지가 낀 것도 거울이 있기 때문에 거울 위에 먼지가 낀 거고 하늘이 있기 때문에 구름도 안개도 다 끼어 있다 이 말이야. 응?
파란 하늘에 구름 한 개 저녁 노을 이렇게 들었을 적에 어떻게 보면 파란 하늘을 가린 것이지만 도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구름이나 안개나 다 하늘의 모습으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 큰 바위가 있으니까 바위에 이끼가 낀단 말이에요. 이끼는 바위가 아니지만 바위하고 서로 어울렸을 적에 얼마나 또 이끼가 그렇게 오래된 바위같이 고진영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불교는 선심이다 악심이다. 일단 걸려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 그런 범부를 꾸짖으러서 법문을 하는 것이지 악한 마음도 마음. 근데 누구들은 이제 악한 마음도 마음이라고 하니까 또 폭력을 하고 에? 야 폭력이 이 새끼야 스님이 폭력이 되냐 이건 내 방광이다 에? 방광이다 이렇게 에? 싸우고 다져 당당하게 에? 그게 어디 불법이겠냐 너희들 하는 것들이 불과 장 마음을 이런 말귀를 잘 알아들여야 돼. 악한 마음도 이 마음이라 가히 마음을 가져서 어떻게 마음을 끊어버릴 수가 있느냐. 생로병사 있다가도 없는 흰 구름이나 노을이나 또 거울에 때가 끼고 뭐 이거 그건 관심을 갖지 말아버려야 돼. 애지당초에 그건 없는 거고 무상한 거요. 이 몸뚱이도 마찬가지요. 모양은 다 그런 것들이요. 애지당초 관심을 가져버리고 알맹이만 딱 챙기지. 그런데 관심을 가지면 공부가 되질 않는다. 우두선사가 이르되 마음은 마음과 다름이 없으니까 그냥 탐진치 속에서 그냥 부부생활하면서 그냥 그렇게 끊으려고 생각 내지를 말고 그냥 그대로 굴려가는 거다 이 말이지. 고로 선지식들의 무구송에 무구란 말은 소치는 송이니까 이제 맞으면 요즘은 무구송이라는 것은 글 내용이 소치는 송이니까 중생 저 수자 납자들 제접해서 공부시키는 그런 내용 책자라 이 말이지. 그런 무구성이 81행이 있는데 부처님 행이나 범행으로부터서 내지 살도 음망 중에 이르러 가지고 그 무구성의 얘기들이 다 있는데 요는 뭐냐 도를 보는 눈이 명백해야 된다. 보는 눈을 제대로 갖춰야 된다. 명백하게 되면 또한 걸린 바가 없는 연고로 위산선사가 이르되 다못 너의 눈 똑바른 것만이 최고의 귀중한 것이고 너의 행리처 행리라고 하는 것은 일상생활 행주자 어묵동경 행리처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여기도 이제 모순이 많아. 네 공부만 잘하면 되지 행동거지는 아무거나 해도 괜찮다 이런 또 막가파 소리까지 또 얘기를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을 계율을 잘 지키고 숙련생활 잘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초중에서 도를 보는 네 눈이 확실하고 투명하고 정확한 것이 더 귀중한 것이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 말을 수자들이 아이 견성성분하면 되지 술 먹고 고기 먹어도 괜찮다는 소리가 아닌가 이게 또 그렇게 또 본단 말이에요. 이것 중에서 이것이 더 소중하다 그런 얘기지 행리처는 아무거나 행동해도 허물이 없다 그런 얘기는 아니야. 지기 정안이요 불기 행리처라 하는 처라 고로 이 법문이 멀리 삼승 보살연가 성문 삼승들의 아주 뛰어난 그런 법문 내용들이다. 오늘 내용은 너들 공부 안 하면 이거 아무 소용 없어. 공부 안 하면은 이게 중노를 할 것도 없지 마을로 내려가야지. 참선해서 공부하고
열심히 수행자라는 사람이 이 도량이 주인공이야.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불교하고 경어 스님이 이 경어집에 말하는 그런 우리 일상생활 수행 속에서 자력신앙이니 의타신앙이니 이런 얘기, 또 이 흔히 듣던 이런 얘기들을 다 경어 스님이 종합에 모아가지고 도의 눈이 밝아야 된다. 도의 눈이 밝고 일심불란하고 청정하고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되지. 이게 하나의 자력신이나 의타신이나 거기에 머물러가지고 이게 다고 이것이 전체다. 거기서 국집에 빠져버리면 그런 사람은 죽여도 죄가 없다. 이렇게 막말까지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우리들에게 불교를 똑바로 와서 열심히 해서 좋은 씨와 좋은 결과를 가져온 그런 진한 내용들이니까, 공부하는 누구들이 저래 왔는데 공부 안 하면 안 돼. 자, 오늘 공부 이것만큼 하자. 이렇게.